빌딩 갖기 유영근. 건물주한테 당한 일을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얼마 전 그는 내가 학원으로 임대하여 쓰고 있는 3층의 세를 임대기간 완료를 앞두고 터무니없이 올렸다. 그리고 조금 전 1층 커피숍에서 인사하는 나에게 대뜸 올린 보증금을 이달 말까지 가져오던가 아니면 당장 비우라고 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주 무시하는 말투로. 학원으로 올라온 뒤 더는 그 분통을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가지런히 열맞춰 정리해놓았던 책상들과 의자들이 우르르 쓰러지며 내는 소리와 진동이 건물 전체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순간 의자나 책상들도 서로 박치기 하면 아파서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함이 마음에서 울컥 솟아나와 잔뜩 화나 찌푸리고 있던 내 얼굴을 듬뿍 적셔 누그러뜨려 놓았다. 다시 평정심을 찾자 아래층 병원이나 빌딩 관리인이 주의 주려 올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온 신경이 출입문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누군가가 절규하며 층계를 쿵쾅거리면서 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나서 출입문을 살짝 조금만 열고 살펴보았다. 건물주 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피 묻은 손을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 문 앞을 지나가며 119를 부르짖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무릎과 허리가 아파 꼭 승강기만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실성했는지 계단으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를 위험한 자세로 비틀거리며 급히 내려갔다. 나는 이를 보고 설마? 그래도 그렇지 정말 그 일이 일어났나?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내 귀를 휘저었다. 119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떠나간 뒤 1층 커피숍에는 석촌역 내거리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지들과 빌딩 주인들이 모였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침통한 분위기였기 때문인지 최근 수리한 밝고 고급스런 내부 인테리어와 화사한 조명조차 칙칙하게 보였다. 대성 빌딩 주인인 김 사장이 입을 열어 무겁게 깔린 침묵을 깼다. 아까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 송파구에서 롯데그룹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소문난 전 사장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다니. 인생 무상일세.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다. 그 사람 말이야. 이런 빌딩만도 여러 채고 토지, 골프장, 웨딩홀, 스포츠센터, 그리고 학교, 그 외 고시텔, 심지어 다가구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어 은행에 맡겨둔 엄청난 돈까지 합하면 재산이 수천억이 넘고 다달이 걷어들이는 월세만도 몇억 원이 된다지. 그러면 뭐해? 그 죽은 전 사장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사람한테 척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우려했는데 결국 터졌네. 그의 부인이 처음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 처참했다며? 어떤 흉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난도질해서 살해하다니. 그 사람 건물의 세입자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꽤 있다면서? 그 원한이 쌓여서 이렇게 되었나? 나는 한쪽 구석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 졸이며 듣고 있었다. 혹시 내가 그 사건 바로 전 책상을 발로 차 건물 전체에 큰 진동을 낸 것이나 한때 살해당한 건물주와 은밀히 같이 다녔던 일이 그 살인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을까봐 그들의 이야기 중 세입자들의 자살이란 말을 듣자 이 빌딩에 처음 왔던 때가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이면도로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차해 소규모로 학원을 운영했다. 어느 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사가 아주 임대료가 싼 학원 자리가 있다면서 이곳 석촌역 사거리 황금 빌딩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번화가 대로변으로 학원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아서 싼 자리를 얻었다고 좋아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 세입자뿐만 아니라 전전 세입자까지 비싼 임대료와 경영난으로 그곳에서 자살했다. 그중 미술학원을 하던 모녀가 동반 자살해 모든 매스컴과 SNS에 석천동 일가족 자살이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런 까닭에 죽음의 3층이며 재수 옴탄 곳이라 소문이나 임대가 안 되어 싼 것이었다. 임대료가 아무리 쌀지라도 학부모들은 아름아름으로 찾아오기에 그런 안 좋은 풍문이 있다면 학원 자리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다행히 주택가가 급변했다. 석촌동과 송파동의 빌라값이 폭등하자 시세에 밝은 토건 자본가들이 대거 몰려와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인 빌라를 지어 분양했다. 곧 그리로 새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다. 그런 곳을 타깃으로 홍보를 했더니 개원한 지 다섯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이내 학원 위치가 골든존이라 내 생애 처음으로 큰 월수입을 갖게 되었다. 나를 그토록 외면했던 행운이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빌딩 주인들은 태생이나 타고난 복 또는 외모가 여느 사람과 다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곳에 온 뒤로 자주 여러 빌딩 주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들도 나와 별다름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 건너듣기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거쳤거나 훨씬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은연중 건방진 생각인진 몰라도 나도 하면 저들처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세입자들과 서민의 로망인 빌딩 갖기에 도전장을 던지고 무모하게 보이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 나같이 세살이하다 남다른 비법을 가지고 기적처럼 지금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를 샅샅이 조사해보았더니 정말 있었다. 내가 알아본 바 몇 명의 빌딩 주인은 예전에 형편이 구차했다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빌딩 임대업자가 되었다. 그들 중 제일 부자는 내가 세든 황금 빌딩 주인인 전 사장이었다. 그의 학력은 시골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경력이라곤 고작 버스기사뿐이었는데 20여 년 만에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 그야말로 알라딘의 램프보다 더한 마술이었다. 그렇게 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여러 번 가진 공을 들여 그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눈두덩이 두툼하고 입술은 항상 굳게 다물고 있었기에 그와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따금 스치면서 고작 가볍게 인사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그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송파 나루공원에서 운동하였는데 나이에 비해 대단한 체력을 소유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근육줄이 두꺼운 팔로 턱걸이 10번 이상을 그리고 평행봉에서 딥스를 20번 넘게 가뿐히 하였다. 일단 운동만이라도 그에게서 배우려고 기를 쓰고 하다가 부상을 당해 아픈 통증에 시달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빌딩을 갖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무슨 엉뚱한 짓이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계속하였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빌딩을 가질 노하우를 영영 알질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겨우내 석촌 호수를 뒤덮은 얼음판이 흰 눈을 미백 크림처럼 듬뿍 발랐다가 모두 녹자 물은 한층 더 푸르렀다. 호수 주변을 둘러싼 벚꽃들은 금방 한방눈이라도 듬뿍 맞은 양 파란 하늘에 대비해 더 순백으로 눈부신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러나 전 사정가는 여전히 말 한마디는 고사하고 눈길 하나 왕래 없는 냉랭한 겨울이었다. 어찌되었든 내 운동 실력은 많이 늘었다. 턱걸이가 끝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뒤에서
엘리트 학원 이원장 아니야? 라며 나에게 인사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대성빌딩 김 사장이었다. 내 공손한 답례를 받고 환히 웃던 그가 누굴 보더니 황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가 해 그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가 만난 사람에게 깍듯이 인사한 뒤 나를 불러 소개하였다. 이분은 유명한 운명 철학자시지. 이분 덕에 지금의 대성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네.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해서 전셋방 하나 없이 궁상 떨며 살았지. 앞날이 캄캄했고 희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 그때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이분에게 내 점괘를 봐달라고 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빌딩을 가질 사주팔자라고 하시더군.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지. 나는 생각지도 않게 그토록 바라던 빌딩 소유의 비법을 알게 될 순간이 왔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다. 그래도 그 말만 믿고 악착같이 돈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달려들어 긁어모았네. 또한 그 돈은 누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내놓지 않았지. 아끼고 아끼며 더 모았지. 그래봤자 빌딩 살 돈에 턱도 없었지만 그래도 복덕방에 틈날 때마다 들락날락거렸네. 마치 빌딩 매물이 나오면 금방이라도 살 듯. 순전히 점괘만 믿고 허세를 떨었던 거지. 그런 중에 IMF가 빵 터졌어. 나라 경제가 절박하게 타격을 입으면 빌딩 주인은 부자가 아니고 금융권이나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빚쟁이더구먼. 폭등하는 담보 채무 이자와 곧 빌딩값이 반토막 나면 받지 못한다고 보증금 빼달라는 세입자들이 등살해 매물 빌딩들이 거저다시피 지천으로 나왔지. 아 글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도 거뜬히 그 엄청난 빌딩을 등기 이전할 수 있었다니까. 사람들은 그런 빌딩들을 관심은커녕 애물단지나 재앙덩어리로 알고 다들 피했지. 나는 이 운명 철학자분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또한 단 하루만이라도 빌딩주가 되면 원이 없었기에 지금의 대성 빌딩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담보이자를 안고 샀어. 정말 과감한 결단이셨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 후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은행이자 일부라도 갚아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지. 또한 당장 이사 간다는 세입자들을 피하려고 며칠 몇 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네. 그리 겨우겨우 지내다 보니 당장 망할 것 같던 나라가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내가 명실상부한 빌딩주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큰일이란 경제위기가 나에겐 바로 다름 아닌 새로 깔아준 판으로서 불을 거머쥘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거지. 나는 넋을 잃고 그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추임새로 한마디 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럽긴. 나야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하던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기회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가령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또는 이란과 미국의 팽팽한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의 큰 어려움 등등 큰 위기 이후에는 항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는 법이지. 그러니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극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비록 내가 말단 서민일망정 견디어내고 애써 모은 투자 자금만 있다면 그 위기가 천재 1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원장, 당신은 요즘 젊은이들과 다른 사람 같아. 젊다니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요즘엔 그 나이가 젊은 나이지. 도통 요새 젊은이들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출신만 따지고 신세 타령이나 하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비축하려 않지.
그 뭐라더라?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말인 까르페디엠라는 것이 오늘을 잡으라, 즉 오늘을 즐기라는 뜻이라지. 그것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카드나 신용대출 등으로 미래를 끌어다 몽땅 오늘에 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미래란 다가올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날의 오늘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의 유식하고 사려 깊음에 역시 빌딩 주인들은 뭔가 남과 다르구나 라는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는 그런 나를 추종하는 제자로 삼은 눈빛으로 보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작은 모래 알갱이와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모여 쌓이고 쌓여 큰 빌딩이 되었듯이 푼돈이라 여기는 하찮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빌딩을 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지. 높은 산도 발 디디고 있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듯 빌딩을 소유하려면 실천 가능한 소소한 일, 즉 아끼고 절약하며 뭐라도 해서 열심히 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렇게 해서 미천인 종잣돈을 모으시게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듯 종잣돈은 그와 같은 것이라네. 그 종잣돈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네. 그렇게 했을 때 기회가 오면 그걸 잡고 그 후에 더 큰 기회가 오면 또 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그것을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다거나 또는 불가능을 실현했다며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지. 그러나 자네는 꿈이 있어 보이고 성실하기에 그게 가능할 걸세. 제가 어찌 감히... 아닐세. 자네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중에 꿈을 이루거든 나한테 술 한잔 사는 것 잊지 말게.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가 실제 빈손으로 시작해서 결국 빌딩을 산 신화를 이룬 사람이었기에 황당함보다는 나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이후 단돈 1,000원이라도 생기면 저축했다. 절전, 절수는 물론이고 프린트 인쇄도 줄였다. 학원 차량 운행도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연료비를 절감했다. 체면 불고하고 부조금도 절반으로 줄였다. 휴대폰도 알뜰폰으로 바꿨다. 새 옷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캉스나 외식 따위는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보강 파트를 만들어 원장 직강으로 뛰었다. 그 외에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돈 나가는 일은 전부 모르쇠를 댔다. 그렇게 변한 나를 안타깝게 생각한 절친이 나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 않던가? 맞는 말이었다. 일단 아프면 약값에 병원비가 들 뿐만 아니라 일 못해 큰 손해였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길을 가거나 차량 운행하다가도 철봉이나 평행봉만 보면 달려들었다. 계단도 만나기만 하면 높낮이 상관치 않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였다. 그리하다 보니 걸핏하면 내 몸을 재집처럼 드나들던 감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늘 걱정하던 혈당과 고혈압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원인 모를 잦은 잔병치레나 만성피로도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닥치는 일마다 의욕적으로 하게 되었다. 매달 8,900만 원씩 모았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통장에 넣었더니 1년 만에 순여윳돈 1억 원을 손에 넣었다. 아, 알토란 같은 나의 종잣돈. 이걸 갖고 있다는 기쁨이 이토록 좋을 수가. 누구도 모르게 꼬기꼬기 싸서 극비로 감추어두고 마땅하게 재투자할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다. 그렇게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던 송파대로의 빌딩들이 이제는 가까이 보였다.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로 뒤엉켜 꼬이는 것이었다. 두 달 전쯤 여동생이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빌딩에 미친 나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죽으면 너희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냐고 원망을 들어도 모른 척했다. 그랬던 여동생이 학원이 끝날 무렵 불쑥 찾아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캥 들어갔으며 뼈만 남은 몸에 등은 구부정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해 보였다. 어려서부터 추위라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잘 타는 동생은 포근한 봄밤인데도 움츠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걸 보고서야 동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연민과 동정심이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바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몸도 성취하는데 쉬고 있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밤늦게 왔니? 지난번 저승에서 오빠한테 인사 안 하고 왔다고 쫓겨났거든.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 무슨 그런 심한 농담을 하니? 그런데 왜 그랬니? 내 물음에 그녀는 눈물만 흘렸다. 재차 묻자 그녀는 목매인 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결혼할 시댁에서 신접살이 집 전세금 3억 중에서 3분의 1인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그런데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가져와? 그냥 죽는 게 낫지. 나는 뜨끔했다.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이가 저승 갔을 때 염라대왕이 알려줬나? 그때 김 사장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다. 종잣돈은 몰래 품고 있어도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려고 하니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지키라고. 그래서 나는 더 청승 떠는 방어 전술로 그 돈을 지키기로 했다. 야,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너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았을 것 아냐? 동생이 씁쓸하게 웃더니 간다며 힘없이 등을 돌렸다. 이를 보고 내 가슴은 아팠다. 돈에 눈 멀어 매정하게 된 내 자신이 저주스럽기까지 했다. 동생이 두어 발짝 가다가 뒤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잠실대교 밑의 물은 아주 찰까? 아, 그 말이 범람한 한강물이 뚝을 무너뜨리듯 내 마음을 굳게 막은 차가운 바위 벽을 와르르 헐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의욕을 상실하고 만사 귀찮아져 꼼짝하기 싫었다. 종잣돈이 사라지면서 열정과 꿈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송파 나루 공원으로 끌고 왔다. 익숙했던 운동기구들이 왜 이리 낯설고 무뚝뚝하게 보이며 또 몸은 왜 천근만근인지. 건성으로 깔짝깔짝 운동하다가 그 운명 철학가라는 노인네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종잣돈 하나 지키지 못했던 한심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가 용기를 내어 내 운명을 물어보았다. 어르신, 제 팔자에 빌딩 있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갑작스런 질문에 멀뚱멀뚱 서서 나를 빠끔히 보더니 얼빠진 놈, 이미 갖고 있으면서 뭘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처구니 없었다. 노망난 노인네에게 물어본 내가 정말 미친놈이라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왜 웃고 있나? 나는 무안해서 사과하려 했으나 이미 그는 떠나간 뒤였고 의외로 나타난 전 사장이 한 말이었다. 그는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나한테 눈빛 한번 준 적 없던 사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꾸벅 인사를 하였다. 그런 나에게 오늘은 열심히 운동 안 하고 매가리도 없어 보이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라고 말하며 내 등을 쓰다듬기까지 하였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나는 그저 정신없이
네. 그러다가 바로 아닙니다. 로 대답했다. 내가 자네라 해도 괜찮겠지? 아들 같아서 말이야. 그리 보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네가 내 건물에 온 지도 거의 2해가 돼 가는데 얘기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먼. 오늘 토요일이니까 수업이 일찍 끝나지? 저녁 식사나 함께 하면 어떨까? 전 사장이 예약해놨다는 고급 일식 횟집인 호림으로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였다. 혹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에 세를 올리려고 그러나 염려가 되었다. 허나 식사를 사주는 배려까지 하면서 세를 올린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었다.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그 식당 앞에서 먼저 들어가 기다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골이 잔뜩 난 사람이 튀어나와 내 어깨와 부닥치면서 나갔다. 누군지 보니 요즘 황금빌딩에 자주 들락거리던 시의원이었다. 그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유권자라고 친절하게 인사하였는데 지금은 사과조차 안 하고 그대로 휑헉해 가버렸다. 기분이 좀 상하였지만 참고 식당 예약실로 들어가니 전 사장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다금바리 회와 비싸 보이는 술병들이 나를 식욕보다는 외려 주눅들게 만들었다. 몇 차례 술잔을 주고받은 뒤 술기운이 얼큰히 올라온 그는 평소 입이 무거운 그답지 않게 자랑삼아 떠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보고 돈밖에 모르는 쩐 사장이라며 뒤에서 흉보지. 그런데 그게 왜 나빠? 자네, 정의란 무엇인가로 세계적 석학이 된 샌델이란 하버드 대학 교수를 아는가? 그는 자기 책을 발간하던 출판사를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돈을 더 준다는 이유로 다른 출판사로 바꿔버렸네. 전 출판사는 그가 무명 시절부터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의 책을 광고해서 유명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말이야. 기자들이 그에게 돈더 준다고 의리 없이 출판사를 바꾸는 것이 정의냐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그가 한마디 했지. Money talks. 돈이 말해준다. 이거지. 곧 돈이 정의란 말 아냐? 그는 자기 이야기에 동의라도 받으려는 듯내 얼굴을 빤히 보았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의 해박한 시사성 상식에 놀랐다. 자네가 1년 전쯤 대성빌딩 김 사장하고 운동은 안 하고 얘기만 한적 있지.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 종잣돈이 어쩌고 저쩌고 기회는 기다리라고? 세상이 초고속으로 변하는데 어느 천년에 기다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게 김 사장과 내 차이지. 그 차이로 그 사람 재산의 수십 배 이상을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네. 나는 그의 말에 경탄했다. 그래서 그의 빈 술잔을 채워주면서 한탄조로 물었다. 저는 영민하지 못해 기회란 것이 오는지 가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먹을 불끈 쥔후 극비라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거야. 나도 한때는 버스 기사하면서 재산을 조금 모아 변두리 연립주택을 마련했네. 그런데 조카가 와서 빚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 도장 찍어 주었지. 그런 결코 해서는 안될 일로 길거리로 쫓겨났다네. 그때 내 처의 오촌 당숙이 제일교포 재벌인데 이런 나를 보고 심성이 착하다며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 관리를 나한테 맡기지 않았겠나. 그래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나한테 일임하고 심지어 인간까지 나한테 맡긴 뒤 워낙 일본에 재산이 많기도 해서 이곳 국내의 재산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런 그쪽의 방심을 이용해 결정적일 때그 모든 재산을 서류 장난쳐서 내 앞으로 해놨지. 착하며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때론 가장 교활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네. 진정 착하고 성실하면 변두리의 작고 남루한 연립 하나도 지키지 못해.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뭉개버린 후에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직접 터득했지. 자네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명심하라고. 알아듣겠어? 아, 네, 네. 나는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10여 년이 지난 후 마침내 일본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난리 났네. 다시 자기네 재산을 찾겠다고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재판을 걸어왔지. 그럼 큰일 나셨네요. 그들은 재력도 권력도 빵빵한 교포들이 아닙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 다 빠져나갈 길이 있기 마련이야. 유명한 민법의 격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가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가 된 것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했다면 그걸로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는 법조항이지.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내 손을 들어주더라고. 즉, 등기 명의가 바뀐 뒤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유효기간 10년이 넘어 소멸되었다는 것이지. 다 자기들 재산의 등기 확인 한번 안 해본 저들 불찰 탓이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그건 그렇고 자넨 무언지 몰라도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딱해 보이는구먼. 그러나 걱정 마라. 나, 이 전 사장이 그 기회란 것을 만들어주지. 자네 나이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런 거야. 나는 고맙다고 수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그게 겁나면 그만두게. 종잣돈이 날아가 희망 없는 나는 2판 4판이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마음에 꼭 드네. 물고기 잡으려는 사람이 물에 젖을까봐 겁을 내면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말이야, 사람 하나 죽이고 운 없어 잡혔다 치자. 정과 없는 초범은 몇 년 살면 그만이야. 우리나라 지존의 권력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저 롯데월드 타워의 주인도 빵에 갔다 왔잖아? 큰일 하려면 다 그런 거야. 나 또한 몇 년 살고 나왔지. 자네도 그럴 수 있어? 나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했다. 내일 아침 운동 끝나고 내 사무실에서 보세. 7층 전 사장의 사무실에서 3층 학원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몇 번이나 자칫 굴러떨어질 뻔했다.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가 들어있는 가방을 내가 든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이 성난 불독처럼 내 손을 물고 있었다. 전 사장이 살인 청부를 의뢰하면서 덧붙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귓불을 맴돌았다. 내 말대로 하면 방이동 생태경관지역에 땅 5필지가 있는데 그중 한 필지를 줄게. 대로변이고 교통요충지라 그린벨트만 풀리면 빌딩 짓기에 최고지. 자네, 저 길 건너 시의원 알지? 그에게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로비자금 3억을 주었더니 통째로 먹고 묵묵부답이잖아. 그러려면 그 돈 다시 개원해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 인간이 오히려 10억을 더 내놓으라는 거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다 실언한 것들. 특히 이 빌딩을 획득할 때 생긴 문제로 걸린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할 중개인을 청부 살인했다고 말한 것을 녹음했다며 그걸 고발하겠다고 쪼아대는 거야. 죽고 싶어 환장한 게지. 그 둘은 부자지간처럼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서로 이속이 엇갈린 앙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겁이 나서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깨진 유리가 식도를 넘어가는 것처럼
예리한 통증을 느꼈다. 심지어 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인을, 과 같은 헛소리를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빌딩주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으로 여기고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솔직히 개미 한 마리 잘못 밟아도 가슴 아픈 나였기에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며 두려움에 떨고 번민하였다. 그러나 빌딩을 갖겠다는 눈먼 욕망이 이번 한 번만 하자며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 시의원 사무실은 길 건너편 빌딩에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CCTV 사각지대와 건물 관리인과 통행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용의주도하게 찾았다. 그날 자정이 넘었는데도 그 시의원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리창에 보이는 그는 혼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퇴근하러 사무실 문을 나올 때 결행하려고 어금니를 꽉 물고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북이 되어 온몸 구석구석을 강타하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그림자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아우성치고 훤히 켜져 있는 가로등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뭔지 알고 있다 라며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꼭 나를 신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차들은 모두 나를 잡으러 오는 경찰차로 보였다. 누군가가 너 이놈! 하고 뒷덜미를 잡는 듯해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다. 정신없이 그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 왔다. 숨겨 가지고 온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쥐고 그가 나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그 인간 죽이는 것은 만인을 위한 일이야. 불법, 탈법, 그리고 위법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야. 내가 그자 뒤를 조사해보니 별이 은하수더라. 하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죽여도 누가 죽였는지도 알기 힘들 거야. 너 만약 그 인간 죽이고 걸리면 독박 쓰고 몇 년 살다 나와. 그러면 내가 그한테 받은 돈 절반을 줄게. 으흠. 그리고 말이야, 그 멍한 학원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일식 횟집 앞에서 보니까 그 인간을 만나러 왔는지 얼쩡거리고 있잖아. 나오면서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들이받았지. 하여튼 사람 이용하는데 그 인간 천재야. 자기 조카마저 살인교사 해놓고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인간 말종이야. 그 새어나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의 눈에 단단히 씌워졌던 빌딩 콩깍지가 훌러덩 벗겨지며 내가 천하의 못된 사람들 진흙탕 싸움에 말려든 것을 알았다. 전 사장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며 내가 빌딩에 환장한 푼수로 보고 그걸 이용해 살인하도록 꼬드겼다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빌딩 주인들은 나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으나 실제 겪어보니 천양지차였다. 나는 김 사장처럼 돈의 블랙홀도 못 되었고 전 사장같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기 위해 양심을 깡그리 짓밟지도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전 사장을 피했다.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운동도 올림픽 공원으로 옮겨서 하였다. 운동만이 내가 빌딩 주인들을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그 운동에 매진했다. 그런 나를 둘레 사람들이 운동 마니아라고 불렀다. 며칠 지난 후 전 사장이 수업 중인데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 자리 요양병원 줄 요량이니 계약 기간 끝나면 빼라고 했다. 나도 이제 산전수전 겪은 사람으로 예전처럼 물렁하지 않았다. 그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만큼 물러서질 않고 못 빼겠다고 개겼다. 당장 학원을 옮길 수도 없었기에 그가 뭐라고 말하던 그냥 어정쩡 버텼다. 그렇게 지내다 그가 피살당한 것이었다.
참고인으로 송파경찰서 형사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살벌한 경고도 있었다. 왠지 캥겼지만 불응하면 더 의심받을까봐 마지못해 출두했다. 말이 참고인이지 피의자였다. 지난 달포간 전 사장과 얽힌 일로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만난 연유와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 등을 날카롭게 캐물었다. 나는 그냥 집세 인상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누굴 속이려고 하냐며 자수하라고 은근히 강압과 회유를 하였다. 이렇게 나가다간 내가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될 판이었다. 그럼에도 그 시의원 사무실 문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만약 말한다면 비록 혐의는 벗겨지겠지만 당시 상황이 나한테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들의 연속되는 집중심문에 두 손 들고 살인미수죄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막 자백하려 할 때 형사들이 모두 급히 일어나 함께 달려나갔다. 형사반장이 야, 그 용의자 인천신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란다 라고 외쳤다. 어안이 벙벙한 나에게 한 여경이 와서 좀 무리했던 취조에 양해를 구한다며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나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뭔가 깨름칙했다. 그런 감정을 털어내려고 경찰서에서 학원까지 좀 먼 거리였음에도 걸어갔다. 장마철이라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렸고 한낮이었어도 저녁처럼 어두웠으며 안개비인지 이슬비인지 내렸다. 지나는 길 옆 공원에서 운동기구와 계단이 눈에 띄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다. 달려가 그것들이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늘 하던 운동을 교대로 반복하였다. 그러고 나니 묘하게 나를 휩쓸고 간 그 불운에서 보상과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 빗속을 걸어 학원에 왔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너무 허탈했다. 나라는 인간은 모질지 못해 종잣돈 하나 지키지 못했고 남 해코지해 나 잘되지도 못하는 얼뜩이었다. 언강생심, 빌딩이 가당키나 하였을까. 축축하고 불편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모두 벗었을 때 화들짝 놀라게 천둥 벼락이 쳤다. 한밤같이 어두웠던 유리창 밖이 순간 번개불로 환해지더니 낮게 깔린 샌비 구름을 뚫은 롯데 월드타워와 송파대로를 따라 쭉 늘어진 빌딩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걸 보자 절로 넋두리가 나왔다. 아, 영원한 나의 짝사랑. 결코 이룰 수 없는 나의 소망인 빌딩이여. 다시 밖이 어두워진 후 그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탄성을 질렀다. 이야, 내 몸이 저렇게 좋아졌나? 그동안 빌딩에 눈 멀어 내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내 몸이 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운동으로 빚어진 육체미 선수 못지않은 훌륭한 몸이었다. 돌연 그런 몸을 근육으로 한올한올 쌓아올린 보디빌딩이라 부르고 그 단어에 빌딩이란 말이 들어가니 혹 그 운명 철학자가 말한 빌딩이 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내 보디빌딩이 주변 거대한 빌딩들을 실루엣으로 깐 유리창에 당당히 서 있었다. 나는 기뻐서 외쳤다. 맞다. 정말 용환점쟁이네. 꿈과 점은 해석 나름이라지. 그러고 보니 나는 이미 빌딩을 갖고 있었구나. 누구 격언을 달리 말하면 천문학적인 건축비와 한반도 최고라는 명성을 가졌기에 여타 빌딩들이 우러러보는 롯데 월드타워보다 건강으로 올라간 내 보디빌딩이 더 으뜸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복부의 뚜렷한 근육이 빌딩 중의 왕은 나라고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이 학원장은 결국 빌딩을 갖게 되었네요. 중간에 혹시나 빌딩을 갖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인생의 큰 실수를 하진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옳지 않은 일엔 손도 대지 말라는 계시였는지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행히 학원장은 그 계시를 깨달았죠. 작가는 큰 재산가가 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았던 전 사장의 모습과 그 욕망을 쫓기 위해 양심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버리는 사람들의 허망한 뒤끝을 보여주는 것으로 옳지 않은 욕망의 대가는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학원장의 근육질 몸을 보디빌딩이라 하며 거대한 빌딩들과 비교하는 부분은 참 재미있는 신박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땀 흘려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존경이 담긴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유영근 작가의 빌딩 갖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So, 전영택. 꼬꼬. 둥그스름한 달이 뒷동산 중허리에 고요히 떠 있고 해는 아직 뜨지 아니하였는데 수탉이 제가 먼저 깨어 일어났다는 듯이 주둥이를 힘껏 벌리고 큰 소리를 친다. 꼬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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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댁. 금방 알을 낳고 둥지에서 내려오는 암탉이 화답을 하는 듯이 야단이다. 꼬댁, 꼬댁, 꼬댁. 내가 금방 알을 낳았다누 하는 듯이 암탉이 큰 소리를 친다. 꼬댁, 꼬댁. 얼룩수탉이 얼른 따라와서 알을 제가 낳긴 한 듯이 또 한 번 소리친다. 몸뚱이가 뚱뚱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진 것을 거두어 올릴 새도 없이 컴컴한 부엌에서 골몰하게 보리방아를 찧던 마누라는 어느새 손과 이마에 등결을 묻힌 채로 앞서서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강아지를 걷어차면서 달려와서 달개 둥지를 들여다보고 입이 잔뜩 벌어진다. 아이쿠, 알이 크기도 하다. 내 딸 기특하지? 뚱뚱 마누라는 암탉을 어루만질 듯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알을 집어가지고 삐걱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서 광문을 열고 맨 뒤 모퉁이에 있는 동이에 소중한 듯이 집어넣는다. 알 항아리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옆의 다른 항아리에서 보리 한 줌을 집어가지고 나와서 광문 앞에 쭈루루 뿌려준다. 암탉, 수탉은 맛있는 듯이 서로 돌아가면서 쪼아먹는다. 뚱뚱 마누라는 다시 가서 방아를 찌우려고 하다가 강아지가 절구술에 묻은 겨를 핥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속상해라, 저리 가! 하면서 옆에 있던 모지랑비를 거꾸로 쥐고 때려 쫓고 다시 절구질을 시작한다. 칫, 쳐, 칫, 쳐. 방아를 찌우면서 마누라는 광의 항아리에 있는 알을 생각한다. 이제 몇 알만 더 낳으면 네 꾸러미가 될까? 남의 닭은 며칠 만에 하나씩 낳는다는데 우리 닭은 매일 꼭꼭 낳는걸? 이제 네 알만 더 낳으면 네 꾸러미거든. 이번 장에 가서 팔면 얼마 받을까? 팔아가지고 암탉을 또 한 마리 살걸. 있던 놈하고 모두 열 마리가 매일 알을 낳으면 잠깐 열 꾸러미는 될 거라. 그놈을 팔아보태서는 이번에는 돼지를 사지. 아니, 그럴 것 없이 좀 더 보태서 암송아지를 사자. 그러면 송아지가 잠깐 자라서 또 새끼를 낳을 테지. 송아지, 큰 소 모두 한 열 마리가 되면 굉장하다.
그때 소를 덜어 팔아서 논도 사고 큰 집도 사고 큰아이 장가도 보내고 뚱뚱 마누라는 방아도 잘 찢지 못하고 보리를 절구해서 덜었다 도로 쏟아 넣었다 하고 있다. 이때 마침 장도 볼 겸 읍에까지 다녀오려고 소를 먼저 먹여 놓으려고 일찍 일어나 나온 주인은 외양간에 가서 암소를 슬슬 한번 쓸어주고 끌고 나오다가 싱글싱글 웃고 있는 마누라를 보고 무얼 그렇게 혼자서 좋아 그리고 있소? 글쎄, 우리 암탉이 날마다 알을 낳는 게 하도 신통해서 그러지요. 잠깐 선어꾸러미 되겠거든. 팔아다가 암탉 몇 마리 더 사옵세다, 우리. 사나이는 마누라의 속셈을 벌써 다 알았다. 돈을 모아보려고 어린 아들을 달걀 하나를 마음 놓고 못 먹이는 것이 불쌍하기도 밉기도 해서 비웃는 듯이 웃으면서 여보, 너무 그러지 말고 더러 어린애도 살만 먹이기도 하고 당신도 좀 먹고 그러시우 해보았다. 뭐요? 당신의 상에도 새우젓찌개 하나 못 해놓은 걸 우리가 먹어요? 모아서 이제 사오는 남탁은 내 몫으로 할걸요? 마누라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한다. 참, 내일이 당신 생일이지. 깜빡 잊어버릴 뻔했군. 장에 갔다가 고기 한 근 사와야겠군. 자기 말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새삼스러운 이 말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누라는 더욱 놀라는 듯이 아이고, 당신 정신 나갔구려. 생일이 다 뭐고 고기가 다 무슨 고기요? 이 다음에 이 자를 썩 길게 끌어서 오래오래 있다가 돈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나 고기를 사다 먹자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에 배를 짜고 있던 마누라는 남편이 뻘건 쇠고기를 사들고 오는 것을 보고 배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야단을 하였다. 용덕이 아버지 미쳤소? 누가 고기 사오랍디까? 우리 약속한 지 벌써 3년도 못 되어서 그게 뭐요? 날더러 밤낮 주책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사나이가 들었던 고기를 부엌 소나무단 위에 휙 던지고는 독에서 물을 떠서 세수를 하면서 그리고 마당을 쓸면서 지난 3년 동안의 일을 생각하였다. 강원도 춘천군 오여울이란 두매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벌써 3년째나 사는 홍이라는 이 젊은이는 나이도 서른이 훨씬 넘고 말이 없고 태도가 진중해서 뉘게나 점잖다는 말을 듣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어디가나 젊은 축에는 들지 못하지만 본시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얼 하던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도 자세히는 모른다. 일본 공부도 다닌 일이 있고 교사 노릇도 하고 어떤 군청에도 잠깐 다닌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대선은 맡아두고 해주고 하기 때문에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나 홍주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홍주사는 춘천 촌으로 오면서 몇 가지 결심한 것이 있다. 다시는 촌을 떠나지 않을 것이 그 첫째요. 소를 잘 기르고 소와 같이 부지런히 농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 둘째요. 셋째는 무엇이나 제가 지어서 먹고 사 먹지 않기로 마누라도 이것을 찬동해서 꼭 배를 짜서 입고 일체 옷감을 사지 않고 고기나 반찬도 사다 먹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때 두 돌 지난 아들 용덕이가 10살 되기까지는 이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하였다. 춘천서 어떤 가까운 친구가 왔을 때 처음으로 한 놈을 잡아먹은 일이 있고는 실상 달걀 하나를 못 먹고 그 흔한 고무신 한 켤레 사다 신지 못하였다. 자기는 헌구들을 출입할 때에만 신고 두 사람이 다 밤낮 삼으로 손수 삼은 미투리를 신었다. 마누라는 닭을 치는 것이 가장 큰 재미지만은 홍주사의 유일한 낙은 소를 먹이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은 소를 사랑하고 집마다 소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는 벌을 몇 통 쳤다. 꿀을 받아서 어린 것을 먹이고 동네 사람더러도 치라고 권한다. 아버지, 아버지, 얼른 좀 나와보세요. 전과 달리 일찍 일어난 용덕이는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안방문을 열고 여태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잠깐 잠이 든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서 소리소리 지른다.
어느새 용덕이는 10살이 넘었고 홍주산의 살림도 꽤 늘어서 논도 새로 풀어서 면마지기 만들었고 집도 사랑채도 지었고 소도 두어 마리 되고 도야지는 남 준 것까지 10마리가 넘는다. 이날 아침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 외양간을 깨끗이 치워주고 여물을 정성껏 끓여 먹였다. 새끼 뱉던 암소가 여물을 먹고 나더니 금방 새끼를 낳아 놓았다. 홍주사는 너무 기뻐서 손수 송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어미소 등에 부대자루를 뜯어서 덮어주었다. 초가을이라 새벽녘에는 꽤 쌀쌀하기 때문에 마치 산모인 듯이 생각하고 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으스스해서 들어가 누웠던 참이다. 아버지, 아버지, 소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금방 걸어 다녀요. 좀 나가보세요. 보았어, 보았어. 홍주사는 용덕이를 보고 끄떡끄떡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종래 끌려 나와서 어미소가 쭈그리고 있는 새끼를 쩔쩔 핥아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무리 짐승이라도 금방 나온 새끼가 크기도 하지. 안에서 아침밥을 짓다가 나오는 마누라를 보고 홍주사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이렇게 큰 송아지는 처음 보았어요. 수컷이요? 여보, 용덕이 아버지. 이 송아지는 용덕이 소라 하고 이 다음에 암컷 낳거든 내 몫으로 주어요. 응? 이 송아지는 용덕아, 내 송아지다. 이 다음에 암컷 날지 어떻게 알아? 용덕이 송아지 삼으면 제가 길러야지. 제가 먹일까? 벌써? 어린아들 용덕이도 크고 그 송아지도 커서 먹이기도 하고 타고도 다닐 일을 생각하며 자기도 참말로 기쁘지 아니한 바가 아니려니와 어린애같이 너무 좋아서 정신없이 짓거리는 마누라를 보고 웃으면서 홍주사는 잊어버렸던 대문 돌적이를 빼어놓고 용덕이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마누라는 송아지를 보면서 무슨 궁리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럴 것 없이 내 몫으로 암소를 또 한 마리 사다가 두 놈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커서 또 새끼를 낳으면 마침 이때 삐걱하는 대문 소리에 마누라는 깜짝 놀라서 재미있는 꿈을 깨친 듯 시무룩해서 가만가만 들어오는 앞집 장손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용덕이네 소 새끼 낳구만요. 아이고 크기도 해라 새끼가. 이 송아지는 우리 용덕이 송아지라우. 송아지만 바라보던 마누라는 옆에 있는 용덕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랑삼아 이렇게 말했다. 바가지를 뒤로 감추고 어물어물하던 장손이 어머니는 겨우 주인 마누라 귀에다 입을 대고 보리쌀 두 대만 구워달라고 청한다. 장손이 어머니, 오늘은 없는데요. 우리도 공출인지 다 하고 마침 또 구워가고 보리 갈 때까지 양식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마누라는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단번에 거절을 한다. 너무 무한스럽고 딱해서 얼른 돌아서 달아나듯이 나가는 장손이 어머니의 뒷모양을 방금 안방에서 나오던 홍주사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감는다고 하기는 했어도 다 찢어져서 옆구리 살이 드러나는 저고리, 부대치마 밑에 빼빼 마른 종아리며 발목, 그보다도 집에서 배고파 울다가 잤을 어린 것들의 모양, 그보다도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애태우는 어미의 쓰라린 마음을 생각하여 홍주사는 한없이 불쌍한 충동을 받은 것이다. 홍주사는 마누라를 부르고 장손이 어머니를 불렀으나 마누라도 대답이 없이 어디로 없어지고 나간 손은 더구나 소식이 없다. 홍주사는 쌀이비로 마당을 쓸다가 뒤곁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를 보고 동네 사람에게 너무 박절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얼른 쌀을 좀 갖다 주기를 권하였다. 그 옆에 내를 그렇게 생각하거든 당신이 좀 갖다 주구려. 무엇이 애가 타서 쌀바가지를 들고 댕기란 말이야? 글쎄, 사람이 염치가 있지. 한번 구워가면 구워간 건 가져오고 또 구워달라는 거지. 우리더러 그냥 양식을 대란 말이야. 저희 줄게 있으면
우리 동생네 주지.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고. 난 몰라요. 몰라. 보다 좀 나은 입이 완연히 더 나은 마누라는 우물에 나갔는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홍주사는 입맛만 다시고 마당을 마저 쓸어치우고 외양간에 가서 새끼 낳은 암소를 한번 쓸어주고 소재를 하면서 가난, 가난, 가난의 서름을 생각하고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정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가난을 내쫓아버릴까 하는 궁리를 가끔 하는 것이었다. 마누라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건만 셈이 좀 펴이니까 인심이 사나워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저녁이다. 6월달 꽤 뜨겁던 해가 넘어간 황혼이었다. 홍주사는 동네 앞 개울에서 소를 먹이다가 언덕에서 풀을 깎고 있는 장손이를 만났다. 아침 일이 생각나 홍주사는 매우 미안스러워서 저쪽에서 무안스러운 듯이 돌아서려는 것을 일부러 쫓아가서 이야기를 붙였다. 이따 오게. 내 마누라 몰래 좀 줄 테니. 자루를 가지고 오게. 아직 보리 벨 땐 안 되고 80 노인 할머니하고 어린애들하고 며칠을 굶다가 참다 못해 그만두시라니까 어머니가 종래 가셨던 모양이군요. 보리 좀 잘라다가 아침밥 해먹었어요. 홍주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주사님께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그저 저희 몇 식구 먹여 살리시는 줄 아시고 송아지나 한 마리 사주세요. 송아지를 사주시면 부지런히 농사지어서 대게 쌀꾸러 댕기지 않고 살겠어요. 장손이는 새끼 딸린 홍주산의 소를 한번 쳐다보면서 꼴 베던 낫을 놓고 두 손을 모아 읍하고 엎드려 절이라도 할 듯이 이렇게 공손히 말한다. 장손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부대 농사를 지어가면서 홍주산의 밭도 좀 붙이고 간신히 살아갔다. 나이 25이 넘도록 총각으로 있다가 작년 가을에야 사람이 무던하다고 누가 딸을 주어서 장가를 갔다. 홍주사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러라든지 안 된다든지 말이 없다. 홍주사도 장손이한테는 사람 진실하고 술 담배 모르고 부지런하다고 폭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가 갈 때에도 쌀 말도 사주고 속으로 저렇게 착한 사람이 늘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안 좋았다 하고 은근히 동정을 하고 있던 차이였다. 그리고 그 중에도 소를 먹이겠다는 것은 꼭 마음에 들었다. 홍주사는 강원도 오기 전에 인천으로 서울로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던 생각, 한동안 안변 시골서 농사 짓느라고 고생을 하던 생각을 하고 더욱 장손이에게 동정이 갔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곤경에 빠졌을 때는 누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거기서 솟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남에게 눌리고 속고 빼앗기기는 할지언정 도움을 받을 길은 없다.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면서 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홍은 장손이 일이 나무 일 같지가 아니하였다. 실상 홍 자신이 강원도 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은 춘천 읍에 있는 어떤 친구의 도움과 주선의 덕이 컸던 것이다. 사실은 홍은 형들도 있고 유여한 삼촌도 있었으나 남을 의뢰할 생각을 아니하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다니다가 월급쟁이 노릇을 해서는 밤낮 그 턱으로 거지 노릇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시골로 온 것이다. 와서 곧 닥치기와 벌치기를 부업으로 하면서 농사를 하였다. 물론 홍이 시골 온 것은 세월이 점점 험해지고 급해지면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 없으리라 생각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농사꾼이 된 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이나 남에게 구차한 소리 안 하고 살아가도록 해봅세다. 이렇게 아내하고 약속하고 땅마직이나 사가지고 시골로 온 뒤로 다행히 아내가 튼튼해서 병없이 일을 잘 해주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럭저럭 살게 된 것이다. 글쎄, 어디 보세. 그래서 자네가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이웃사촌이라고 낸들 안 좋겠나?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고 홍주사라는 창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곰곰 생각하였다. 이 동네는 장손이 같은 사람이 하나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소만 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우선 장손이 한 사람으로 시험을 해보기로 하였다. 이제는 나도 불갑을 이 동네를 떠나야 할까 보다. 홍주사는 남산을 바라보고 그 옆으로 넘어가는 신장로길 고개를 바라보고 지난날 새벽에 아내가 뿌리치고 넘어가던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홍주사는 그 뒤에 장손이하고 어렴풋이나마 약속을 지켜서 자기가 친히 송아지를 사다가 주었던 것이 집안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홍주사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사다 주는 것을 장손이가 굳이 송아지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는 말이 귀찮다는 듯이 여러 말 할 것 있나? 그냥 그저 사준다고 했으니 사주는 것이니 부지런히 농사해서 잘 살게 그려. 정 못 알아듣겠거든 나를 형이나 아비로 알아주게나. 이런 말을 해두었다. 그런 것을 장손이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일부러 치하하러 와서 용덕 어머니더러 그런 말까지 죄다 하였다. 이번에는 자기 몫으로 소를 사겠다는 셈을 치고 있던 마누라는 자기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장손네를 사주었다는 것이 노엽고 분하다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못 견디게 비위를 거슬리기 때문에 홍주사는 홧김에 앞에 있던 지화로를 내던지는 바람에 마누라는 이마를 다치고 얼굴을 대고 하여서 며칠을 먹지도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런 뒤에 홍주사는 빌듯 달래듯 하면서 자기 속뜻을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었건만 마누라는 종래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 재물이 당신 혼자 모은 겐 줄 아시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건 입지 못하고 밤잠도 못 자고 해서 모은 것이지? 이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마누라는 소리쳐 울었다. 이런 것이 첫 번 싸움이요. 그 다음에는 용도기가 몹시 체해서 앓는 것을 보고 음식을 주의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여서 앓는다고 무식하다고 말한 것이 나무란다고 마누라는 또 울고 야단을 하였다. 이번에는 홍주사는 가만 내버려 두었건만은 마누라는 혼자서 추석도 안 지내고 친정으로 간다고 달아나듯 가버린 것이다. 앓는 어린 것을 데리고 추석을 혼자서 지낸 홍주사는 매우 쓸쓸하였다. 이리하여 마누라는 그 뒤에 오기는 왔지만은 집에 있는 때보다 나갈 때가 많았다. 마누라가 없는 때는 앞집 장손네가 와서 식사를 해주고 한 집처럼 지냈다. 그 뒤 다시 5년이 지났다. 지나간 5년은 우리 전 민족과 같이 창수도 상당히 괴롭게 지냈다. 용덕이는 불행히 늑막염으로 오래 누웠다가 죽고 아내도 그 뒤로부터는 몸이 약해서 앓기만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늘 신경질만 부리고 그리고 자기는 번번이 보국대로 끌려나가고 양식은 공출로 빼앗기고 나니 잘 먹지 못하고 일만 하는 동안에 몸이 퍽 쇠약해졌다. 홍주사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벌치기와 소 먹이기를 힘썼다. 그동안에 소를 하나씩 사주어서 동네 사람 중에 소를 안 먹이는 집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0년 동안에 이 오여울 동네는 전에 비해서 훨씬 삶이 윤택해졌다. 우리네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홍주사님 댁 덕이야. 그래도 홍주사네는 집안이 말이 아니야. 동네 사람은 고맙고도 미안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한다. 기막히고 억울한 일정시대, 그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나고 해방의 기쁨이 삼천리 전역에 넘치게 되었다. 8월 15일이 지나서 몇 날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창수는 동네 사람들을 지도하여 자치로 질서를 유지해 가고 모든 일을 정부가 생겨서 지휘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그동안 경솔이 하는 일 없이 자중해서 지내자고 동네 사람들의 다짐을 받았다.
창수 자신도 춘천읍에 한번 잠깐 다녀온 후로 여전히 가을 준비와 소 먹이기, 벌치기에 바빴다. 겨울도 그럭저럭 지나고 새해가 오고 봄이 되었다. 창수는 다시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 친구들은 모두 춘천으로 서울로들 가서 한 자리씩 하고 출세를 하는데 이 좋은 세월에 우리는 그냥 촌에 묻혀서 일만 하고 있잔 말이오. 홍두산의 동네는 공교로이 바로 38선 이남에 들었으나 자기는 아직 세상에 가서 덤벼들 마음이 없어서 본래 결심한 대로 그대로 농촌을 지키기로 하였던 터이라.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먹고 살아간단 말이오. 우리는 그냥 이 동네에서 살아봅세다. 하고 아내를 달랬다. 나는 암만 해도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겠고 하기도 싫고 사람이 웬만큼 고생을 하다가도 좀 편안히 살자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밤낮 이 꼴을 하고 산단 말이오. 이제는 우리도 대처에 가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산득히 살아봅세다 그려. 마누라는 여전히 불평이 대단하고 도회지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모양이다. 그동안 고생하고 일한 것은 촌에서라도 언제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호화롭게 잘 살자는 뜻이었다. 글쎄, 당신의 말도 그럴듯하지만은 이제 갑자기 대처로 가면 무슨 별수가 있어? 어디 가면 이만한 데가 있겠소? 홍주사는 그대로 이 촌을 떠나지 말기를 고집하였다. 그럼 당신이나 여기서 살구려. 나는 싫소. 내 소 팔아가지고 춘천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갈 터이하여. 소를 팔아? 소를 팔아가지고 무얼 한단 말이오? 장사하지. 아랫동네 구장네도 이북으로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당신이 꽤 장사를 할 것 같소. 그리고 소도 우리 식구가 아니오. 제 식구를 팔아서 무슨 일을 보겠다고 팔아 없이 한단 말이오. 이제 아주 살림 끝장내려오. 글쎄, 내 소를 내 맘대로 한다는데 걱정이 웬 걱정이요? 제 걸 가지고 제 맘대로 못한단 말이오. 두어야 잃어버리기나 하려고. 장손네 소 잃었으니 이번엔 우리 소 잡아갈 차례로구먼. 바로 몇 날 전에 장손네 소를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장손이 소 사준 것을 빈정대는 말이다. 자, 아무리 당신의 소라고 해도 여태껏 공손히 아무 말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준 소를 인정간에 어떻게 얻다가 팔아먹는단 말이오. 이 동네 사람은 살 사람이 없을 테니 장이 갖다 팔면 잡아먹는 거 아니고 뭐요. 원, 소에게 무슨 인정이야? 그까지 짐승에게. 그까지 소. 그 소가 좀 귀하오. 사람이 소만 못하다오. 사람은 저 할 일은 안 하고 불평만 하지만은 소는 아무 소리 없이 수걱수걱 일만 하는 걸 좀 보아요. 당신은 이 근래에 밤낮 웬 불평만 그렇게 많소? 몰라요, 몰라요. 나는 여기서 살기 싫어. 마누라는 나중에는 울기를 시작한다. 창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마누라가 불쌍한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느라고 아무 대꾸를 아니하고 돌아 누워버렸다. 창수는 변변히 깊은 잠을 못 들고 일찍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마침 장손이가 헐떡거리고 올라오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뵐 낯이 없습니다. 장손이는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 다음 말을 못한다. 인제야 알았어요. 내 건너 이북 동네 놈들이 우리 소를 잡아먹었대요. 이쪽에서 간 것을 잡아먹었다니 우리 소밖에 더 있어요. 그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창수도 눈시울이 벌게 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다. 소경 제 닭 잡아먹기로 제 동포의 것을 잡아먹고 마음이 편할까? 창수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날 하루를 매우 괴롭게 지냈다. 혼자서 뒷산에 올라가서 오여울 동네를 내려다보고 내 건너 소위 이북 땅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울고 있다가
밤에 별이 총총해서야 내려왔다. 내려와 본즉 집안은 안팎에 도망한 집처럼 늘어놓고 마누라는 말도 없이 자기 치마를 짓고 있다. 창수는 사랑 문턱에 잠시 앉았다가 도로 산으로 올라갔다. 마누라 생각, 지나간 10년 동안의 일, 동네 일, 나라 일을 생각하면서 조용한 모퉁이 바위 위에 걸터앉아서 하늘을, 별을 바라보고 이남이고 이북이고 분간할 수 없이 안개 속에 잠긴 동네들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을 해서 앞길을 정하려고 해보았으나 눈물만 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이때 밑에서 수선수선하는 소리에 따라서 동네 젊은이들이 올라온다. 웬 서투른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소나무 새로 올라온다. 그 가운데 장손이도 섞여 있다. 마침 이북에서 넘어온 소를 잡아먹겠다고 끌고 온 것이었다. 저희도 우리 소를 잡아먹었는데요. 장손이는 시근거리면서 말한다. 젊은이들은 모두 흥분해서 기어이 잡아먹는다고 야단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동포끼리 그래선 안 됩니다. 돌려보내시오. 정 소를 잡아먹고 싶거든 우리 소를 잡아먹어.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창수는 다름질도 바삐 동네로 내려갔다. 자기네 소를 끌어다 주려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외양간을 본즉 외양간이 텅텅 비었다. 밖에도 집 근방 아무데도 소는 없다. 방에 들어가 본즉 서투른 글씨로 이런 말이 씌어있는 종이 조각이 방바닥에 구르고 있다. 나는 내 소를 가지고 갑니다. 다시는 기다리지 마시오. 창수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멍하니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괴짝에서 돈을 꺼내서 소 한 마리 값만큼 장손에게 갖다 주고 자기도 얼마 가지고는 장손이 어머니 보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다시는 오여울 동네에서 아무도 홍창수를 본 사람이 없다. 194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사실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려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를 꾸러 다니는 장손 어머니처럼 그 당시 농촌에선 대부분 풍족한 생활을 하진 못했죠. 그건 그들이 원래 가난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공출 때문이었습니다. 땀 흘려 수확한 곡식의 절반이나 수탈해 가는 일본 때문에 간신히 죽지 않고 버틸 정도만 갖게 된 농부들이 뭐가 남아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홍창수, 즉 홍주사는 소를 먹이고 키우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을 하죠. 심지어 자기의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를 사줍니다. 그리고 성과는 참 좋았습니다. 그 동네가 그 전보다 훨씬 부유해졌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가정은 그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홍주사가 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긴 하나 그 결과가 개인에겐 좋은 결론을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제게 딜레마를 주는군요. 옳다고 생각하는 대의를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은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좋은 작품을 같이 읽고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셨나요? 저는 늘 그렇듯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영택 작가의 소를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머니를 찾아서" 최만식. 이름은 부룩쇠. 부룩송아지 같아서 부룩쇠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미련하고 고집은 대단하고 기운은 무척 세어서 그리고 또 노란 머리가 곱슬곱슬한 것이라든지 넓죽한 얼굴이 끝이 빨고 두 눈방울은 두리두리 코는 벌심한 게 뒤로 젖혀진 것이라든지 흡사 부룩송아지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은 가끔 부룩쇠가 미련을 부린다든지 고집을 쓴다든지 해서 답답증이 나면 이 녀석 대가리에 반만식한 뿔만 나부하라. 당장 그때는 코를 꿰어놓을 테니 하고 농담삼아 꾸지람을 곧잘합니다. 성은 모릅니다. 부룩쇠 저도 모르거니와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성뿐 아니라 나이도 몇 살인지 모릅니다. 부룩쇠야, 너 몇 살 먹었느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으면 부룩쇠는 몰라요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 녀석아, 내 나이를 몰라? 하면 잊었어요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나이를 물으면 11살이라고도 하고 12살이라기도 하고 껑충 뛰어서 19살이나 뚝 떨어져 5살이라고 대답을 해서 남을 하하 웃기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두 그럴 것이 부룩쇠는 본래 이 마을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횟수로 치면 6회 전 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가을 어느 날 저녁 되었습니다. 지금 부룩쇠의 주인 영감인 윤호장 영감이 물방앗간을 둘러보려고 지우산을 받고 나오니까 물방앗간 처마 밑에가 웬 남모르는 어린아이가 비를 흠씬 맞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바로 부룩쇠였습니다. 윤호장 영감은 물도 보려니와 또 이런 때면 거린들이 물방앗간으로 모여들어 불을 놓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둘러보려 나온 참이라 마침 웬 어린아이가 거지 같지는 아니해도 이 마을 아이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미심쩍어서 너 웬 아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부룩쇠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큰 눈만 끄먹끄먹합니다. 웬 아이야? 너 어디 사냐? 윤호장 영감이 잼쳐 물으니까 부룩쇠는 저기유 하고 제가 오던 행길 쪽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이 녀석아, 덮어놓고 저기면 어디야? 몰라요. 몰라? 하, 그놈 참. 그런데 여기는 왜 왔어? 서울 가요. 서울? 하, 그놈이야. 이놈아, 서울 가는 놈이 왜 나무의 물방앗간으로 왔어? 치워서유. 배고프구. 옳지. 칩구 배고프면 서울이 물방앗간이더냐? 하하, 그놈 참. 윤호장 영감은 마음을 놓았든지 이렇게 놀리더니 너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인가 본데 우리 집에 와서 있을련? 애기나 봐주고 하고 물읍니다. 네. 어린 부룩쇠는 밥과 뜨뜻한 잠자리를 생각하면서 냉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날 따라와. 부룩쇠는 비를 도로 맞으면서 윤호장 영감의 뒤를 찰레찰레 따라섰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가면서 윤호장 영감이 물읍니다. 부룩쇠유. 부룩쇠? 그놈, 원이 생기기를 부룩송아지같이 생겼구나. 하고 윤호장 영감은 돌아다 보면서 허연 수염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이름은 부룩쇠고 성은? 몰라유. 몰라? 성도 모르고 아주 상놈이로구나. 그럼 나이는 몇 살? 몰라요. 나이도? 허, 그놈 참. 그때 우리 어머니가 5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그때가 언제야? 몰라요. 그때 고구마 삶아주면서. 허허, 그놈 참. 좌우간 쓰기는 쓰겠다. 윤호장 영감은 끝의 말을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합니다. 못나고 숯두름한 게 괜찮다는 말이지요. 너 이 녀석 둬두고 옷에 입히면 살금 달아나서는 못 쓴다. 응? 윤호장 영감은 큼직한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다집니다. 네,
안 달아나유. 안 달아나 안 됐겠다. 네. 이렇게 해서 브룩스는 서울을 가던 중간에 무엇하러 서울길을 나섰는지 그것은 차차 알려니와 윤호장 영감집의 꼬마 동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여섯 해가 된 것입니다. 처음은 윤호장 집에서 그때 3살 먹은 아기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자라니까 재작년부터는 아궁이마다 군불 떼기, 쇠물 쑤기, 속골 먹이기, 그리고 나무하기, 안팎 심부름하기, 이래서 지금은 거진 장정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브룩스웨이 내력의 중간 한 토막이고 오늘도 브룩스웨는 솔가리, 즉 솔잎나무를 그들먹하게 한짐해서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와 학교 앞 행길로 지나다가 나무짐을 길 옆에 받쳐놓고 쉽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날이 덥지는 아니해도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와서 브룩스웨는 얼굴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래, 꽁무니에 찬 삼배수건을 뽑아 땀을 씻고 있노라니까 그림처럼 네모 반듯한 학교에서 땡땡 종소리가 나고 이어 조무래기 아이들이 와 떠들면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도 하고 공도 차고 철봉대에 가 메어 달리기도 하고 목마도 타고 개중에는 싸움도 하고 하지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까 브룩스는 저도 그 속에 뛰어들어가 한바탕 휩쓸려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 놀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 노는데 들여주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아니까 작기나 하면 부득부득 대고 들어가겠지만 차마 못하고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브룩스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일상 학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또 공부를 해야 좋다든가 그런 것은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제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날마다 학교에 가고 가서 공부라는 것을 한다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브룩스도 학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동무가 많고 그 애들과 마음대로 장난하고 뛰고 재미있게 놀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뒤에 또 종소리가 땡땡 나더니 아이들은 그렇게 뿔뿔이 헤어져 요란스럽게 떠들고 뛰고 달리고 하던 것을 뚝 그치고 모두 패패 나란히를 해서 교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운동장은 텅 비고 조용해서 짝소리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강선생님이라고 하는 이가 나왔습니다. 강선생님은 윤호장 영감 내 바로 이웃에 살아서 브룩스웨를 잘 알고 그래 가끔 만나면 귀도 잡아당기고 우스운 소리도 하고 하는 이입니다. 이놈 브룩스웨냐? 이리 오너라. 코 꿰자. 강선생님은 해주욱이 웃고 섰는 브룩스웨를 보고 전처럼 우스운 소리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상님, 브룩스웨는 불이 나게 나무짐을 짊어지고 강선생님을 따라가면서 기인하게 부릅니다. 왜 그래? 저, 나유. 그래서 학교 좀 댕깁시다. 뭐? 강선생은 웃기는 웃어도 좀 뜻밖이라는 듯이 돌아봅니다. 그놈, 브룩스웨가 못할 소리가 없구나. 왜유? 이 녀석아, 나무의 집 꼬마둥이 사는 놈이 학교를 어떻게 다닌다고 그러니? 꼬마둥이는 못 댕기나유? 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뒤를 거두어서 보내주어야지. 브룩스웨는 더 어렸을 때에 눈에 익은 어머니의 얼굴이 선연히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내주어야 해유? 아무렴. 브룩스웨는 그동안 희미해졌던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불현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브룩스웨는 네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모찌떡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가게 앞을 지나노라면 유리로 뚜껑 덮은 목판 속에 그놈 모찌떡이 말코 같은 놈, 동그란 놈, 갸름한 놈, 네모 반듯한 놈,
모두 가지런히 들어있는 게 어떻게도 먹고가 싶은지 침이 꿀꺽 넘어가고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기를 일쑤합니다. 그래서 브룩스는 추석하고 설 명절이면 윤호장 영감님한테 돈을 10전씩 타는데 그때면 그놈을 주고 불이 나게 그 가게로 가서 모찌떡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10전에 겨우 5개 주는 것, 먹을 때는 꿀같이 맛이 있어도 다 먹고 나면 간에도 안이 차서 차라리 안이 먹으니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룩스는 생각에 모찌떡을 아무리 먹어도 한 100개 먹어도 싫지 아니할 것 같고, 그렇게 한 100개고 200개고 마음 놓고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에서 한 시월이 되는 곳에 정거장이 있는데 더러 심부름이 있든지 해서 정거장에를 갔다가 그놈 시커머니 기다란 차가 씩씩거리고 들이닫고 윙 소리를 깜짝 놀라게 질러주고는 달아나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한번 떡 타고 앉아보았으면 재미가 아주 고소할 것 같아 다리가 절로 우쭐거려지곤 합니다. 그 다음은 학교에 다녀보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요긴한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브룩스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 것은 벌써 오랜 일로 집에 있을 적부터였습니다. 제 말대로 그때 어머니가 고구마를 삶아주고 5살이라고 하던 그 무렵입니다. 어느 날, 이날도 브룩스는 나가 놀다가 저녁때 집으로 돌아와 살인문께서부터 엄마! 부르고 들어섰습니다. 브룩스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오면 맨 먼저 이렇게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방에서든지 부엌에서든지 얼핏 오냐? 하고 대답을 하면 브룩스는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메어 달려 응석도 부리고 또 놀던 이야기도 종알종알 하고 합니다. 이때같이 마음이 놓이고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대답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아니하면 그만 맥이 풀리고 노여워서 울상을 해가지고 들에든지 이웃에든지 쫓아가 기어코 어머니를 찾아내고서야 마음이 놓이고 속이 후련합니다. 그날도 뒷동네에 갔다 거기서 여러 아이들하고 놀던 끝에 싸움이 나서 좀 얻어맞고 한 원정 이야기를 할 양으로 어머니가 까맣게 보고 싶어 그렇게 부르면서 들어섰는데 어머니는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 대번 울상이 되어 대뜰로 올라서면서 엄마! 하고 다시 부르니까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방에서 애미 어디 가고 없다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것은 노엽기 짝이 없습니다. 브룩스는 비죽비죽 울면서 도로 나가 동리집으로 들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으나 필경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엉엉 울고 저물게 들어오는 브룩스를 할머니가 전에 없이 곰살같게 달래며 밥을 주고 아버지는 브룩스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때려주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브룩스는 할머니가 달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내쳐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결에 몇 번이나 여느 때 하듯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만졌지만 어쩐지 이상스러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안 보이고 아버지만 그때야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마주앉아 이를 북북 갈며 그 연놈들, 그저 그 연놈들을 잡기만 잡으면 그저 하고 누구를 욕을 하는데 브룩스는 무슨 속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브룩스가 또 어머니를 찾다가 우니까 아버지는 어제 저녁처럼 야단도 아니하고 때려주지도 아니하고 되레 사탕을 주면서 살살 달랬습니다. 사탕이 좋아서 브룩스는 그때만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영영 없었습니다. 브룩스는 아주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디 나가 놀다가 들어올 때도 살인문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깐에도 시름이 없어 소리도 크지 아니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 대신 안고 재워주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그래줄 적만큼 편안하고 맛있고
좋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는 더 귀해해 주었지만 그것도 어머니가 있는 것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서울 가서 엄마 데리고 올게. 그새 울지 말고 있으라 고 이르고 나가버리더니 영영 또 오지 아니했습니다. 브룩스는 할머니와 단둘이서 더욱 쓸쓸히 지냈습니다. 더구나 밥을 못해 먹을 때가 많아 그런 때면 한결이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곤 했습니다. 그렁저렁 설이 지나고 또 추석 명절이 지나서 훨씬 있다가 들에서 별을 드릴 무렵에 브룩스는 어머니를 그리다 못해 서울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이 어디가 붙었으며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으나 다만 동리 앞으로 난 신장로를 그대로만 가면 서울이란 말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여기었던 것입니다. 조금 먼 동리로 마을이나 가는 푼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서울은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들 가운데 새막에 가서 울고 자고 이튿날은 길 옆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어 먹으면서 또 서울을 갔습니다. 이렇게 사흘이나 가도 서울은 나오지 아니하고 마침내 비가 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물방앗간 옆에서 떨고 있다가 윤호장 영감님을 만나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동안 브룩스는 어머니 그리는 생각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로 찾아간다고 나섰다가 혼이 나서 서울 가기가 그리 만만치 아니한 줄을 알고 또 일에 골몰하느라고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은 좀 희미해졌어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되레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강 선생님더러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다가 어머니 이야기가 나고 어머니가 보내주어야 한단 말에 브룩스는 불현듯이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그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가고 싶어하는 학교도 보내줄 것, 또 모찌떡도 먹고 싶은 대로 흠씬 사줄 것, 이렇게 생각하니 브룩스는 한시라도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가자면 차를 타야 한다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타고 싶던 차까지 타게 되니 더욱 좋기야 하지만 그러나 차 탈 돈이 있어야지 하는 이 돈 생각을 하며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브룩스가 강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 골똘해진 뒤로 한 달이 지난 4월 금음께 어느 날 한밤중 브룩스는 차표 사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바쁘게 손에 땀이 나도록 꼭 쥐고 있던 5전박이 10전박이 섞어 60전밖에 아니 되는 돈을 주먹째 차표 파는 철망 앞에다 쫘르르 쏟아놓으면서 서울 차표 한 장만 주시오 했습니다. 이 돈은 브룩스가 그새 한 달 동안 마음을 독실히 먹고 주인네 나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해 모아 닷새에 한 번 혹은 엿새에 한 번 한 짐씩을 장만해 가지고 새벽으로 산에 와서 저다가 장터에 지고 가서 팔아 모은 돈입니다. 서울 차싹이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다른 동무 아이들한테 물어보았어도 아는 아이가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물었다가 소문이 나면 윤호장 영감이 처음 데리고 갈 때에 그렇게 다지었고 브룩스도 달아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을 둔 일이 있는지라 분명 못 가게 할 것 같아 그렁저렁 돈이 60전이 되매 이만큼이나 많으면 되겠거니 짐작하고 오늘은 마침내 밤중을 타서 정거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차표 파는 사람은 돈을 세어보더니 철망으로 내어다보면서 안 돼, 돈 1원 25종 모자라 하고 돈을 도로 내밉니다. 브룩스는 그만 기가 딱 막힙니다. 돈이 그것뿐이유. 네? 그냥 한 장만 주시오. 브룩스는 혀짧은 소리로 애걸하듯 합니다. 제 바세기 사람이 그런 말이 오대 있소. 하다가 차표 파는 사람은 또 한 번 내어다보더니 반표도 안 돼. 반표도 사무시부종 모잘라. 사무시부종 하고 손을 싹싹 내저옵니다.
나 이제 갖다 갚을게. 한 장만 주시우. 바세기 사람이 이로 오부소. 가, 가. 브룩스는 그렇게 한눈을 팔고 걸어가다가 정거장 앞 세브란스 병원께로 있는 세 거리의 교통정리하는 한가운데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브룩스는 교통순사한테 등떨미를 잡혀 웬 영문인 줄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순사는 브룩셀을 잡아다가 막 세워놓고는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브룩셀가 보기에는 그런 중에도 속으로 우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꼭대기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생철 조각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는 쇠몽둥이를 세워놓고 그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팔을 내젓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발을 구르고 그리고 자동차, 전차, 자전거, 인력거가 모두 쭉 모여섰다가는 풀려가고 잠깐 이 짓을 하더니 순사는 브룩쇠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왜 이놈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하고 꾸중꾸중합니다. 그러나 브룩쇠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러나 보다고 얼핏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하고 빌었습니다. 순사는 또 한참 그 우스운 짓을 하고 나선 다시 그러면 경을 쳐준다고 나무란 뒤에 놓아줍니다. 브룩세는 서울이 무섭고 까다롭기는 한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브룩세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좀 들어가서 어머니가 있나 찾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살 것 같지도 아니하고 또 집이 원체 크고 해서 겁도 났습니다. 그래 끼웃끼웃 하노라니까 쇠꼬챙이로 울타리를 한 저 집안에서 웬 키 크고 코 크고 눈이 노랗고 뭐 참 이상스럽게 생긴 사람 하나가 양복 입은 긴 다리로 엉중엉중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브룩스는 옳다 되었다 싶어 얼핏 그 앞으로 다가가서는 지붕 꼭대기 치어다보듯이 고개를 쳐들고 여보시유?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리를 구부려가지고도 그래도 모자라든지 고개를 숙여 이렇게 브룩쇠를 들여다보더니 배고픕니까? 하면서 호주머니 속을 부스럭부스럭 만지다가 오전박이 한 푼을 꺼내줍니다. 돈 달라는 거지 아이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브룩쇠는 영문을 몰라 두릿두릿 하다가 저도 손을 펴서 돈 여기 있어요 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어디 아픕니까? 병원 가고자 합니까? 그 사람은 기다란 손가락으로 쥐를 가리킵니다. 아니요, 저 우리 어머니요. 아, 어마님 찾아왔어요? 아, 어마님, 네네, 형님, 어마님, 이 안에 계십니까? 형님은 없어요. 형님, 어마님이라니까 브룩스는 형님과 어머니란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없고 어머니만 서울 왔어요. 네네, 어머님 서울 왔어요? 서울 와서 이 안에 있습니까? 이런 답답이라니. 이 편에서 그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려는 것인데 되레 물으니. 나는 몰라요. 몰라서 시방 찾아다녀요. 아, 네네, 어머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섭섭합니다. 나도 형님, 어머님 몰라요. 브룩스는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과실 파는 가게를 끼웃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정복을 하고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린지 이라샤이마세 하고 쑥 나오더니 무엇 드릴까요? 하고 물읍니다. 브룩스는 구경도 못하던 여러 가지 과실이 물이 들은 듯이 놓여있는 게 먹고도 싶기는 했습니다. 아니요. 저 우리 어머니 여기 왔어요. 뭐? 네 어머니가 누구야? 그 사람은 대번 태도와 말이 변해집니다. 아따, 우리 어머니 말이요. 네 어머니가 누구냐라니. 뭐, 어머니가 둘이나 셋이나 열이나 있는 법도 있나요? 허참,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 녀석아, 네 어머니가 코가 어디가 붙어있다고 날 들어 묻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코는 여기가 붙었어요. 브룩스는 손가락으로 제 코를 가리키면서
애써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 브룩스는 도무지 속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뱃살을 거머쥐고 웃는 것을 보다 못해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마 미친 사람이 아니면 브룩스웬의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브룩스웬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웬 흡수룩하게 생긴 부인네 하나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유, 저 우리 어머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네는 브룩스웬을 짜짜시 치어다보더니 네 어머니가 누구냐? 하고 되레 물읍니다. 그 부인네는 말이랑 퍽 상냥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유, 서울 왔는데 내가 찾아왔어요. 오, 그래? 그렇지만 덮어놓고 네 어머니라니. 내가 네 어머니를 어떻게 아니? 몰라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고 말고 간에 내가 알지를 못한다. 제기 참, 어디가 있는고 다들 모른다니. 브룩스는 그렇게 묻는 사람마다 모른다니까 맥이 풀려 혼자 두런거립니다. 그 부인네는 보기에 하도 딱했던지 가려다가 도로 멈춰서서 네 어머니가 서울을 왔으면 어느 동리서 산다드냐? 그거나 알아야 찾아가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서울 살아요. 글쎄 얘야, 서울도 분수가 있지. 그냥 덮어놓고 서울이라면 아니? 그래도 서울이요. 그 부인네는 할 수 없다는 듯이 혼자 혀를 쯧쯧 하고 돌아섭니다. 브룩스웬은 그래도 싫어 아니하고 끈기 있게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어머니를 찾으면서 남대문 안을 들어섰습니다.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그는 놀랐습니다. 서울이 정거장 앞에서 보던 고 도레만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그러니 어머니를 찾자면 퍽 힘이 들겠다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배도 고팠습니다. 딴은 벌써 조반때가 훨씬 지나 점심때가 되어 오는데 브룩스웬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좌우간 돈은 60전이나 있겠다. 어디에 국밥집이 없나 하고 가면서 둘러보았지만 그런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브룩스웬은 큼직한 호떡 3개를 뜨뜻한 물을 마셔가면서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한 개만 더 먹고 싶었으나 어머니를 찾을 동안 60전 있는 것을 별러서 사 먹어야겠다고 양이 좀 덜 찬 것을 그대로 일어선 것입니다. 브룩스웬은 호떡집도 찾을래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도록 돌아다니다가 문득 보니까 시골 정거장 거리에서 보던 그런 호떡집이 있기 때문에 요행 들어갔던 것입니다. 호떡집에서 그렇게 웬만큼 요기를 하고 나와 문 앞에 서서 이제는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데 웬 거지아이 하나가 브룩스웬을 짜짜시 치어다보더니 예 하고 말을 붙입니다. 브룩스웬가 호떡집 앞에 어리더리하고 섰으니까 생김새하며 벌써 시골 아이인 줄 알고 만만히 보았던 것입니다. 너 어디 사니? 브룩스웬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거지아이가 재차 물읍니다. 어디? 나 아무데도 안 살아. 브룩스웬은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밖에요. 하하, 나하고 같구나. 시골서 왔지? 그래. 뭐 털어? 우리 어머니 찾으러. 네 어머니? 네 어머니가 도망했니? 도망? 아니 몰라. 서울 어디 사는데? 그냥 서울이야. 헤헤, 저런 바보 자식 보게. 아니야, 그냥 서울이야. 만날 찾아보아라. 하고 놀리다가 거지아이는 무엇을 까막까막 생각하더니 너 돈 있지? 하고 물읍니다. 브룩스웬은 있으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눈만 빠꼼하지 얼굴도 손도 입은 옷도 다 새까만 거지아이는 브룩스웬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통조림통을 달랑달랑하면서 바싹 다가섭니다. 정말 돈 있어? 어데? 브룩스웬은 손바닥을 펴보입니다. 나 호떡 하나만, 아니 두 개만 사주면 네 어머니 찾아주지. 이 말에 브룩스웬은 아주 귀가 반짝 뜨입니다. 정말? 응.
네가 우리 어머니 아니? 그새 물어보는 데마다 모른다고 했는데 이 애가 찾아준다니까 반갑기는 반가워도 한편으로는 좀 미심쩍어서 다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보았니? 응. 어디서? 저기서. 저기 어디? 피, 그걸 가르쳐주면 너 혼자 찾아가게? 그럼 호떡 두 개 사줄게. 가르쳐 줄래? 응. 아니, 세 개. 세 개? 그래, 세 개. 그럼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와. 브룩스는 기쁜 마음으로 호떡 세 개의 뇌물을 썼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일을 생각하니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거지 아이가 척 앉아서 아주 천천히 호떡을 먹고 있는 것이 아주 마음에 지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디? 브룩스는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응, 응. 거지 아이는 볼이 메어지게 호떡을 먹으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말 안티? 네 말? 응, 저 너 만나거들랑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 브룩스는 기뻐서 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갱이가 우줄우줄합니다. 거지 아이는 호떡 두 개를 다 먹고 나머지 한 개는 그대로 신문지에 뭉쳐서 통조림통에 집어넣더니 트림을 한바탕 걸찍하게 하고서 자, 가자 하고 일어섭니다. 브룩스는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리조리 이리 꼽을 저리 꼽을 한참 돌아다니더니 어느 골목 돌아가는 고패에 가서 앞서가던 거지아이가 갑자기 획 하고 뛰어 달아납니다. 브룩스는 깜짝 놀라 주춤하고 섰다가 이어 그 뒤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의 거지아이는 벌써 저편 골목 고팽이로 뛰어가다가 해뜩 돌아다 보더니 헤헤 웃고는 그냥 들고 뛰어버립니다. 브룩스는 숨이 차게 따라가면서 예, 예, 호떡 세 개 더 사줄게.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브룩스는 그만 맥이 풀려 길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브룩스는 서울이라는 데가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넓고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가 퍽도 어려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낮이면 호떡 한 개씩으로 두 대씩 요기를 하고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고달픈 잠을 자면서 그는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졌던 돈 30전을 어제까지 다 먹고 오늘은 점심때가 겨웠어도 그냥 굶은 채로 있습니다. 브룩스에는 돌아다니다가 역시 처음 보는 거리로 나왔는데 거기가 동관이지만은 어딘 줄을 그는 모릅니다. 배는 허리가 고부라지게 고픕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야 누가 밥 한 그릇 주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뉘 집 문전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비럭지를 하기는 곧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 돌아다닐 기운도 없어 우두커니 길 옆에 비켜 섰노라니까 그때 마침 전차 하나가 와서 섰습니다. 무심결에 아주 무심결입니다. 눈을 전차에로 돌리다가 브룩스는 억 하고 놀라 반가운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찾던 어머니가 전차 속에 있던 것입니다. 이 편을 보지는 아니해도 열어 젖힌 창 안으로 보이는 그 얼굴은 브룩스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도렴직하니 볼과 턱이 토실토실하고 그러고 브룩스를 볼 때면 언제나 웃음이 괴는 서늘한 큰 눈. 그러한 잊혀지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얼굴인데 전차창으로 우두커니 무엇을 보고 있는 그 얼굴은 옷도 브룩스의 눈에 젖은 분홍 적삼이 아니오. 얼굴도 조금 달라진 듯 하기는 하나 그래도 갈 데 없이 어머니의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브룩스는 너무도 반갑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멍하니 서서 보다가 어머니! 소리를 치며 손을 내흔들고 전차 앞을 향해서 벼락같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는 여전히 무심하게 딴 곳을 보고 있고 전차는 움직이었습니다. 브룩스는 그만 미칠 듯이 전차 앞으로 몸을 와락 쏘트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어 무엇인지 옆구리와 다리께를 사정없이 탁 치는 바람에 입을 딱 벌리고 나동그라져 정신을 놓았습니다. 전차를 못 가게 한다는 푼수가 그 지경을 했습니다. 이리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브룩스는 겨우 정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무슨 고약한 약냄새가 나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브룩스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브룩스에게 들렸습니다. 브룩스는 이것이 꿈인가 하고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때 팔다리며 옆구리까지 아프기는 했으나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플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숨차게 이렇게 불러보고는 브룩스는 머리가 어지르르해서 다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브룩스의 상처는 그다지 중한 것이 아니어서 곧 소성이 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 브룩스가 이렇게 어머니의 살뜰한 구원으로 병간을 받으며 사흘이 되던 날 저녁입니다. 브룩스는 그동안 지나던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종알종알 하고 있노라니까. 병원 의사가 어제 와서 브룩스와 어머니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가던 신문기자라는 사람과 또 웬 뚱뚱하니 허연 노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니까 그 영감님은 브룩스를 들여다보면서 오, 좀 나냐? 하고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신문기자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그 영감님한테 인사를 시키더니 이 어른께서 당신네 모자가 그렇게 정경이 가엾이 되었다는 우리 신문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당신네만 싫다고 아니하시면 그 집에 빚진 것을 이 어른이 갚아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다면 이 어른은 집안은 군세 커잖아서 두 노인 단 두 내외가 허젓하게 살아가시는 터이니까 와서 수양딸, 수양손자처럼 계셔도 좋겠다고요. 어떻습니까? 물론 저 아이도 친손자 진배 없이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저 황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수없이 허리를 구부려 치아를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뒤바뀌었지만 브룩스 어머니는 그때 고향에서 못된 사람의 꼬임을 받아 서울로 왔다가 어느 좋지 못한 곳에 팔려 있었는데 그러다 이날 이때까지는 매일같이 아들 브룩스가 보고 싶어 노상 울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브룩스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떨어지지 않고 서울서 지금 그 노인네 댁에 가서 편안히 살게 되었다. 좋지? 브룩스야? 떠돌이 아이가 된 브룩스의 어리숙한 행동은 이야기의 재미를 고조시켜주면서 동시에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브룩스에 대한 동정심이 점점 커지더군요. 그런 어리숙한 소년을 이용해 먹으려는 세상에 대해 화도 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단순히 소년 브룩스가 어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 속에는 소년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무능과 함께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황폐화된 농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속뜻이야 어떻든 간에 브룩스가 결국에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만식의 단편소설 어머니를 찾아서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